여러분, 여긴 베를린입니다. 이름이 꼭두선이에요. 숯비누, 전 숯비누가 좋아요. 얼굴에 여드름 많이 났으면 핑크 클레이 마스크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막걸리. 혹시 넥스트 시티? 맞아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막걸리 하고 남은 지게미. 에스케이트 같은 거는 그런. 에스케이트니까 알겠어요. 그쵸? 청대는 한국에서 갖고 왔어요. 이게 물이랑 섞이면 살짝 색깔이 변하죠. 색깔이 더 예뻐요. 보라색 같은. 예뻐. 저 전에 쿠쿠마 또 팩을 만들어서 얼굴에 발랐다. 얼굴 노래 친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고 이 영상도 붙여놔야 되겠다. 아니 그리고 저도 일주일을 보면서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게 긍정적인 힘으로 계속 세상의 어떤 자기 표현으로서의 예술? 맞아. 그런 느낌을 같이 받아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든 하는데 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죠. 어쨌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채워야 되는데 그걸로 뭘 할까. 근데 좀 저도 긍정적이고 약간 좋은 영향? 그러면서 약간 색깔을 더하는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윤태에 비슷해가지고 엄청 엄청 좋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때 맞아요. 크리스마스 마켓을 주최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우선 궁금한 게 한국에서 뭘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나 나이가 많고 많은 일들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나이 되게 많잖아요. 네. 처음에 저는 알바로 시작했다가 어떤 알바를 하신 거예요? 자료조사 알바 같은 거 했었어요. 제가 EBS의 유아어린이 특임부에 있었는데 그럼 이제 뿡뿡이랑 번개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크게 EBS 안에서 지원되면서 사업으로 발전이 돼서 사업이요? EBS 안에서 하는 좀 하다 보니까 4년 정도. 그러면은 알바로 시작해서 프리랜서 내고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끝에 좀 이렇게 해야 하나. 아 그래요? 네, 힘들었나요? 저는 잘 안 해봐서. 네 아무래도 사실 되게 많이 배웠어요. 지금 하는 되게 많은 것들이 거기서 그 매출이나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보이는 이제 지표를 가지고 계속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어쨌든 그 부서가 이제 EBS를 먹여 살리는 부서니까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바로 독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교환 페스티벌 기획을 했었어요. 서울이랑 바로 도시교환 프로젝트였는데 경제적 이유에서 취소가 되었어요. 사람들 중에 100만 원을 후원한 사람은 베를린에서 하는 공연을 보러 올 수 있게 티켓을 주는 게 있었는데 피라모니. 아무튼 이게 무너지면서 그 100만 원을 후원한 사람들 티켓은 미리 사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취소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단 왔어요. 약간 가이드. 네. 근데 저도 베를린 처음 와본. 아 그래요? 네. 전에는 외국에 살아보셨어요? 외국에 살아본 적은 없었어요. 유럽 그 여행이 처음이었던 거죠. 오,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 경계 정도. 오면서도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어디서 살지 좀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막 다른 도시들을 돌아다녔었어요. 암스테르담이랑 파리. 그럼 그때 이미 네. 마음에 외국에서 살아야겠다 네. 이게 있었군요. 네. 사실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결심하고 나오던 날 사실 강남역 이런 게 터졌었는데 여성이 화장실에서 살해당하는 저 몰라요. 네, 몰라요. 여러모로 약간 사회적으로 좀 답답하다는 걸 많이 느껴서 이미 그때 좀 어디서 살지 찾아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사실 베를린이 물가도 엄청 싸고 그쵸. 분위기도 왠지 여기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준비는 하셨어요? 독일어를 두 달 정도 수업을 들었고 근데 그걸 듣는다고 절대 말을 하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약간 모아둔 돈으로 가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저도 돈을 네. 모아서 와서 네. 할 수 있긴 하지만 가서는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은 안 하셨어요? 그런 건 전혀 안 했어요. 아 약간 그래요? 저는 전공은 미술사고 인류학을 했는데 근데 가서는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기술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서가 있으면 좋아서 포토샵 자격증을 땄어요. 한국에서 포토샵 되게, 자격증이 있어요? 한국에서 되게 쉽거든요? 그냥 조금만 저 뭐 5분에 넣어놓은 거 괜찮을까요? 저 5분 넣어놓을게요. 아주 간단하게 테이블 포랑 너무 잘 어울린다. 엄청 잘 불어오르는? 어, 팬시해. 근데 요즘 술을 좀 덜 먹으려고 계속 무알코올을 먹고 있어요. 저도 무알코올. 근데 이거 요즘에 약간. 근데 딸 때마다 무서워.
봐야죠.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이거 진짜 샴페인 맛이 살짝 나네. 그쵸? 근데 취기만 없는 샴페인? 어 근데 약간 취할 것 같은 느낌이 나. 이 맛 때문인가? 그쵸, 기분이 약간 좀 그렇게 되네. 대박 감사합니다. 어떡해. 괜찮아요. 윤채리님은 그러면 한국에서도 미술을 하셨어요? 네, 전 동양화를 전공했었어요. 오 마이 갓. 동양화 워크숍해요. 저 동양화 남치는 것도 해보거든요. 다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남치는 거 뭐 사군자 이런 거 했었고. 근데 저 좋아하는 거는 약간 탱화나 약간 세밀화 있잖아요. 색깔하게 써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더 해보고 싶어.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저, 그래서 약간 색 같은 게 또 그런.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미술사는 서양 미술사로 전공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학부로서의 미술사는 저는 서양 미술을 훨씬 더 재밌고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만약 지금 가면 동양 미술을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도자기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불화 같은 것도 엄청 되게 재밌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절 가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도요. 지금도 절 가면 지옥도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네. 최근에 도교 책도 친구가 하나 보내줘서 보는데 서양의 그 막 알렌 워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되게 많이 듣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신기하죠. 옛날에 그 동양 쪽에서 했던 거를 나중에 서양에서 엄청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미술사랑도 마찬가지인데 미술사는 그림에서 보면 엄청 다른 시점들과 다른 주인공들이 한 그림 안에 상상이 가능하도록 그 이야기가 한 그림 안에 다 있거든요. 이게 한 그림 안에 다 다른 시점으로 위에서 봤다 아래서 봤다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사실 서양 미술은 그동안은 엄청 많이 딱딱했단 말이죠. 막 원근법에서 하나의 시점 그리고 내가 보는 무언.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실 피카소가 또 그거 다 깼잖아요. 근데 결국 걔가 말한 거는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데? 사실은 다 다방면에서 볼 수 있는데 네. 그림을 그려놓으면 딱 한 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네. 그게 피카소가 엄청 깼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동양에서는 이미 엄청 옛날부터 당연히 했던 것들. 동양화에서는 뭐 그림자를 쓰지 않고 뭐가 중요한가냐에 대해서 그게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데이비드 호크니도 아 맞아요. 그쵸? 아, 너무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해. 호크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이분 루이스 브루스와 되게 오래 살면서 좋아해요. 계속 작업하는 분들 삶 가지고 계속 하는 분들 그리고 루이스 브루스와는 저렇게 여자로서의 그런 걸 많이 보여줘서 딱 그때가 그렇게 여자 작가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루이스 브루주아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뭔가 많이 확장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힐마 아프 클린트인가요? 아 그래요? 힐마 아프 클린트라고 칸덴스키처럼 추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칸덴스키도 어느 정도 정신적인 네. 것에 대해서 네. 많이 했는데 힐막 좀 종교적인 쪽 시스터가 죽고 나서 이제 맞아. 종교적인 쪽으로 많이 가서 이 힘든 마음에 그 작업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그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미술을 공부하기도 했어.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이 세상이 내 그림을 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여자 작가니까 당시에는 남자 작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루이스 브루주아는 그거 네. 보니까 맞아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볼게요. 근데 저 또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시기여서 우리도 여성으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아시안으로서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은 약간 힘든 시기를 가지고 있지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싶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뭘 한다기보다 내가 더 네. 올바르고 네. 이렇게 잘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싶은 맞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세상을 엄청 바꾸고 싶었는데 나도 그래 부담하다가 엄청 느끼고 근데 그걸 당장 내가 뭐 투표를 하던 시위를 하던 결국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내가 내 방법으로 잘 살아서 내가 잘해서 사람들이 보고 맞아. 아 저럴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가 좀 잘 지내게 되는 그니까요. 그 저는 또 자기 표현 창작이 예술 쪽으로 풀어지는 거나 지금 저는 비누를 만드는데 이걸 하는 거는 예술이나 사업이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윤트리 씨가 작업을 만들어서 파는 작업을 시작한 게 너무 재밌고 이런 영수증 같은 것도 작업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또 계속 그리고 어차피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좋던 안 좋던 근데 옛날에는 저는 일이라는 거를 막 어디 고용되어서 막 일을 걔네를 위해 해주고 돈을 받는다 막 이랬다면 지금은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면 그거 갖고 뭘 할 건가. 근데 이게 좀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해요. 왜냐면 한국에는
물론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틀이 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그러니까 안 된다라기보다는 너무 걱정을 해주시는 거죠. 맞아. 나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이라든지 부모님이랑 가족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있으니까 사실 안전하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느낀 게 안전하게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되게 큰 게 돈이고 비자든 집이든 이런 거 근데 그 가장 위에 돈이 있는 것 같은 게 비자도 돈이 있으면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뭐 프리랜서 비자, 아티스트 비자도 변호사 쓰고 그리고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비자를 팍팍 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쓰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저는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다고 맞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돈이 어차피 돌고 돌고 흐르고 흐르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의 그 웹하드 카르텔 같은 거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사실 이번 N번번도 그렇고 이런 걸 해서 돈을 버는데 저는 약간 실용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치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게 잘 쓰는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저는 비누를 만드는데 아 이거다 싶었던 포인트가 일단 비누를 쓰면 플라스틱을 더 적게 쓰고 지구에도 좋고 저는 항상 알록달록하고 예쁜 걸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게 쓰임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냥 단지 거기 걸 수 있는 예쁜 것도 좋긴 하지만 좀 이게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근데 그쪽으로 보면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맞아. 그거잖아요. 맞아. 카루소는 어떻게 하면 좀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맞아. 요즘 해요. 사실 지금은 그래서 막 산업 디자이너다 뭐 UI UX 디자이너다 작가다 우리가 굳이 나눌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고민을 계속 감고 가면서 자기 작업을 하다 보면 저도 비누를 만들지만 저는 이걸 아트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비누를 쓸 때 비누 홀더라든지 아니면 비누를 어디다 넣어서 쓴다든지 바가지면 어떻게 쓴다든지 아니면 그걸 열었을 때 뭘 느낀다든지 이런 걸 저도 유저 익스피리언스랑 연관해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질문을 가지고 내가 가진 고민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고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굳이 막 이게 뭐 직업이 뭐다 뭐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직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 식당에서도 일한답니다. 저도요. 이렇게 다른 것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식당에서 이제 로고랑 이런 거 디자인도 하기도 했지만 주로 요즘에는 서빙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사실 성격상은 그게 되게 맞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또 뭔가를 해서 사람들이 기쁘고 기분 좋고 이런 게 챙겨주고 그랬을 때 괜찮기는 한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였으면 식당에서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내 말이! 근데 여기서는 사실 괜찮아요. 그리고 나도 여기서는 되게 내가 식당에서 일해서 내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저 이제 한 그래도 1, 2년 됐는데 엄청 프로페셔널한 마음 가지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뭐 알바로 한다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손님들을 한다. 케어한다 이런 맞아요. 게 저는 제가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그 돈이 정말 아깝지 않게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내가 하는 이런 키오스크 일이 됐든 아니면 서빙이 됐든 그게 맞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내 일이니까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건데 그거를 아 뭐 어차피 이렇게 일하나 저렇게 일하나 돈 똑같이 받는다고 대충 하는 거는 사실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나의 모습 인 거여서 그리고 어떤 일이든 배우는 점이 있는 그럼요. 게 그럼요 진짜 많이 배우죠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수줍음 많고 낯도 많이 가리는데 진짜로? 어느 정도 네 진짜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철판이 깔린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을 못해도 막 엄청 부끄럽지가 않은 게 어차피 이 시간은 지나가고 맞아. 말만 통하면 되는 거니까 단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재밌는 거는 무슨 일이 됐든 일을 사회 안에서 해야지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만약에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혼자 집에서 하고 있었으면 뭐 제가 서빙을 하고 거기 뭐 사장님을 만나든 사장님 친구들을 만나든 아니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만나든 그게 확실히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맞아 거기서 가게에서 일하면서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사람들을 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완전 소통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아니면 너무 근데 재밌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약간 한나 씨는 그 완전 서쪽 네, 강남 엄마는 진짜 부층들이 좀 많이 오고 제가 일하는 데는 진짜 젊고 약간 광화문? 종로? 종로 약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 밖에 나가고 이렇게 있으면 좀 눈이 즐거워요 귀여운 애들이 한신 나갖고 아 이게 베를린지
앞에 공원도 너무 그러니까. 좋잖아. 근데 진짜 여기에 처음 와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엄청 많죠. 왜냐면 제가 계속 거기서 컸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나올 때는 정말 약간 도망 나오다시피 하고 나온 게 없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한국에 대한 느끼는 감정은 피티함이에요. 약간 딱하다. 왜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엄청 계속 막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지금도 약간 미국에 치이고 뭔가 이러면서 내가 그냥 나 생긴 대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를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개인도 그렇고 되게 기회를 못 가졌던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사실 그게 직업이든 무슨 일이 됐든 그냥 못나든 잘났든 뭐 그 사람대로 뭐 모자라든 그냥 그런 건데 그게 한국에서는 너무 비교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의 세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되는 거죠. 인정받는 거.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비교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사실 내가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항상 나보다 맞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치. 너는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비교가 그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그 비교에서 아까 막 적게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막 있었잖아요. 청소하는 분들 보고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래. 그것도 엄청 안 좋은 비교잖아요. 안 좋은 거거든. 만약에 청소하는 일을 내가 이걸 깨끗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뭘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버스를 운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기능적으로 보면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고 그거를 내가 이 세상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나눠서 하는 건데 어떤 직업은 좋은 직업 막 돈을 많이 버는 벌고 막 이런 게 좀 맞아 속상해요. 나도 그게 속상해. 근데 그게 사실 다 알지만 그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나 혼자 독고다이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많을 것 같고 다 같이 또 다 같이 그냥 나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그걸 좋게 바꿔야 될지 전 좀 막막하더라고요. 다들 좀 자기의 중심을 잘 찾아서 자기 자신의 철학대로 살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잔 지 오래돼서 좀 잘 모르겠죠. 요즘, 네. 근데 만약에 유튜브를 본다든지 젊은 친구들은 또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때랑. 맞아. 그러게. 그러거나 궁금하다. 아니면 격이 좀 많이 또 벌어지거나 그러니까 되게 더 보수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더 막 살려고 하는 친구들. 근데 어린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린 세대들은 항상 조금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도 처음에는 개방적이었다가 점점 나도 모르게 그게 좋기도 한데 나이 들면서 말하는 게 좀 두려운 게 뭐를 뭐 나 A를 A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게 A가 B도 될 수 있고 A가 C도 될 수 있고 맞아. A가 A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있으니까. 보는 것만 A고 사실 밖에 또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어느 정도 정의가 내려지잖아요. 맞아요. 가치관이 좀 잡혀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나이 드는 거에 대한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근데 저는 나이 드는 거 무조건 좋아요. 저도 나이 드는 건 좋은데 제가 어린 친구들 만나서 함부로 얘기를 할까봐 그 부분이 항상 맞아. 좀 무서워요. 그럼 말해줘야죠. 그냥 한 귀로 듣고 좋으면 듣고 아니면 말아.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1인 A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항상 제 생각에는 맞아. 이걸 꼭 붙이는 그리고 것 말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보고 멋있고 좋아 보여서 한다면 사실 그게 저는 제일 멋있는 것 같거든요. 뭘 하든 좀 집중해서 내가 빠진 거 그러니까 그게 멋있어서 네. 내가 시작을 했든 뭘 하든 좀 그냥 쏙 빠져가지고 대충하지 않는 거 대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잘 놀고 잘 열심히 일하고 약간 맞아, 그런 맞아 나도 그래 때문에. 그래서 하나 할 때 제가 그래 저번 주에 베를린 와서 정말 죽을 것처럼 놀고 왔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월요일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런 힘을 또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파티를 해봐요. 우리 파티를 해봐요. 왜냐면 이거 너무 예쁘고 장을 한번 만들어봐요. ABCD 이건 뭐가 들어간 비누이죠? 파란색은 청백가루고 네. 노란색은 호박이랍니다. 말랑말랑 아 좋겠다. 맨날 이거 맛있어요. 만질 수도 있고. 그럼 너무 예쁘다. 이런 블루썸.
오, 귀여워. 맞는 것 같아, 마그마. 전 요 사이즈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금도. 네, 금이 이렇게. 금도 강물가루여서 다 천연. 그럼 여행 가실 때는 비누를 가져가죠. 오, 여행 갈 때 완전 좋죠, 비누가. 근데 이제 아침에 씻고 비누가 약간 젖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살짝 휴지로 해서 해도 돼요. 저는 근데 보통 그냥 휴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게 안 말리고 하는 것보다 나아서. 네. 저는 약간 아침에 좀 난감하더라고요. 틴 케이스나 아니면 어떤 이건 에이드런이라는 패션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했던 건데 비누요 이름은 사라졌어요. 이렇게 파져 있어요. 저는 그냥 인스타그램으로만 봐가지고 네.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했는데 여기 하나 비누가 남아있네요. 원래 비누요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비누라는 게 문제가 돼서 네. 비누요를 못 쓴다고 들었거든요. 우리한테 비누는 비누잖아. 그래서 맞아요.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럼 독일에서 그 외국 이름이라서 그냥 그게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비누라는 회사가 먼저 독일에 있었고요. 사실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비누요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비누비누도 있고 비누요는 다르고 비누는 그리고 비누잖아요. 비누. 그냥 우리한테 비누는 비누잖아요. 그, 네 물질 명사 뭐 대표 명사 이래서 말하던데 그냥 비누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고 트레이드마크가 비누는 한 5년 전부터 비누라는 분이 갖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일부러 로고 그 그래픽 트레이드마크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단어로 그들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픽으로 이 디자인에 한정되는 비누요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편지를 받은 거죠. 그쪽 변호사를 통해서 비누요 트레이드마크를 제가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이만큼의 돈을 내야 한다. 아무튼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누가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자이페는 등록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한국어 화자 수가 일단 독일에 적기 때문에 뭐 트레이드마크로 등록은 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라멘이 등록돼 있는데 사실 라멘을 포함한 엄청 많은 다른 브랜드 네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멘 준 경우에도 띄어쓰기 안 하고 그냥 한 단어가 더 붙은 그런 단어도 있는 걸 봤고 그들도 똑같이 라멘을 팔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라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사실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사실은. 왜냐면 김치를 누가 등록해놓고서 김치는 나만 쓰겠다고 하는 그치.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다 한국 사람인데 그거 조금 그렇지. 다른 회사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소송에 가게 되면은 반반이래요. 왜냐면 독일 상표법이 보수적이어서 먼저 등록하는 걸 되게 지켜주기도 하고 직접 국제상권이 어떤 사람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거라면 비누는 그들의 창작물은 아니거든요. 이게 번역어지. 하여튼 저는 비용과 또 이게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싸움이고 그런 에너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 그냥 제가 바꾸겠다라고 하게 된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왜냐면 그러니까 되게 힘든 게 진짜 이게 이거 쌓아놨잖아요. 맞아요. 마켓도 나가고 그들이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명이었는데 그게 진짜 지워버렸어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그게 가능해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사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이름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아이디를. 해서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건데 그들의 변호사가 인스타그램에 연락을 해서 이게 트레이드마크 문제가 있는 거다고 해서 제 계정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듣고 너무 좀 그러니까 비누가 비누인데 왜 한국 사람들한테는 특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물어본 게 뭐야 한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이랬는데 맞아요. 한국 사람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안 끝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쪽에서 최종 메일을 보낼 거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끝나거나 더 길어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하셨어요? 네. 얼마예요? 비용이 많이 들었죠. 얼마죠? 한 2천 정도? 2천 유로? 2천 유로 정도.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변호사랑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한 시간당 300-400유로? 싸게 해줘서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보내온 이 사건의 가치가 10만 유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메일에 답을 안 하면 제가 10만 유로를 걔네한테 빚지게 되는 그래서 그 이제 변호사도 그 10만에서 시간당 계산을 하고 대신 저에게 좀 할인을 해줘서 보니까 2천 정도 되더라고요. 이 올해 1월 그쯤부터 지속된 건데 사실 그때는 더 확실하게 저는 이게 문제가 없고 약간 싸우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변호사 쪽에서도 그냥 그냥 이렇게 해라 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나요? 이유는 또 이 회사가 뭐 알고 보니까 그 상대방 변호사 겁나 엄청 네 결혼 이야기 보셨어요 넷플릭스? 이거 완전 결혼 이야기야. 어떻게 나 약간 지금 계속 이게 왜 그 정말 결혼 이야기고요. 그 남자가 그들은 이제 되게 큰 로펌이랑 MOU 맥 작업을 하더라고요. 되게 긴밀하게. 그러니까 그 로펌에서 인스타그램도 맡고 뭐도 착착착착.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변호사 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난감하고 또 하나는 되게 코로나 시기였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진짜 한 달 됐나요? 지금 딱 이렇게 됐지? 코로나 때문에 네. 세상이 난리였는데 갑자기 그런 포스터가 올라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왜 근데 마켓에서도 못 팔고 너 사실 모든 먹어라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 네. 어차피 프로젝트는 같으니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맞아요.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이 뭐죠? 속숲입니다. 네, 속이 이렇게 비누속? 네. 그 숲이 이제 되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공간이잖아요. 나무부터 해서 나비, 동물들 많은데 숲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편안한 느낌인데 거기에 막 야생동물이나 생화 같은 것도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숲의 다양함. 그래서 온라인 페이지 만들어졌나요? 인스타그램이 일단 있고요. 속숲 언더바 베를린 하면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그럼 누군가 베를린에 오고 싶다고 하면 추천해주고 싶은 공간 있나요? 저는 베를린에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살게 결정해준 공간들이 있는데 일단 템페로프 당연히 템페로프가 있고 모비멘토라고 엄청 조그만 땅에서 빅토리아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였구나. 너무 좋았고 근데 뭐 여기는 그런 거 되게 많아서 진짜 좋고 맞아요. 그리고 안에서 맥주도 마시고 맞아요. 그리고 관 엄청 조금 나서 맥주 그래서 마시고 그래서 나는 항상 맥주 맥주 마시네? 야외 사진 심하려워가지고 와 너무 귀여워. 아이고 안녕하는 거야? 네.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마워요 오늘. 안녕. 저도 감사합니다. 또 연락할게요. 빠이. 오랜만에 저랑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비슷한가? 무서워. 참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좋은 분들이 다 잘 지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한데 한나 씨도 이번 일 잘 이겨내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밥 먹어? 아니? 내가 먹을래죠? 뭔데? 그냥 먹을래. 하나 먹을게. 아 이거 너 밥 아니야? 아니야 나 다시 여기서 먹기로 했어. 어머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너무 맛있다. 형님 먹어. 아 이거 먹어. 내가 그거 먹어. 왜? 다시 먹을까? 왜? 그럼 내가 먹을게. 먹어. 언박싱 하고 오셨어? 언박싱! 제가 오랜만에 뭘 샀어요. 뭔 거 같아? 전자제품. 어? 맞아요. 카메라 용품? 약간 부품 같은 거? 약간 인사 한번 해. 안녕 하세요. 내가 오늘 베를린에 왜 온 줄 알아? 짜잔. 야 뭐해? 야 거 샀고요. 춤바람 수준으로 제가 지금 바람에 들어가지고 저번 시간처럼 이게 또 말도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맞춰봐. 어? 나 알아. 마이크 지롱.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에도 있지롱. 너 이거 똑같은 거야? 아니 케이스가 똑같아 이거. 내 건 좀 색깔이 좋아 보이지 않니? 어? 혹시 이거 이어폰 어디 있어? 몰라. 이어폰 있어? 그 이어폰 꽂고서 하지? 노래방이야. 잠깐만 이거 깜짝이야. 진짜로 이어폰 꼭 가면 노래방이야. 야 기다려봐. 잠깐만.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날씨가 참 좋은데요. 어때 괜찮아 괜찮아? 너무 괜찮아. 해볼래? 목소리 왜 그러세요? 이게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무래도 예쁜 목소리를 내기 전에요. 그 엄마 생각난다. 엄마가 옛날에 여보세요? 이 새끼야! 여보세요? 종원이 형 쓰레기통 메고 싶어? 대박이다. 오빠 바닥에 너무 뭐야? 소리 소리 이게 바로 베를린 힙스터의 백팩인 거야. 완전
멋이다. 칭찬받네. 오늘의 큰 칭찬.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와우. 그럼 안녕. 안녕. 안녕.